EX 더하기 잘 봐봐. 이제 요거가 힌트니까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힌트는 항상,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은 사용해도 괜찮아. 이렇게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은 이제 y 자리에다가 4 빼기 x를 넣어요. 그래서 x제곱 8x 2x 더하기 16. x제곱 6x 플러스 16. 이렇게. 당연히 뭐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9인가? 7. 요렇게 돼. 요때 최댓값과 최소값을 여기서 구해야 되는데, 내가 얘가 이렇게 나와서 최소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최대는 어디 있는 거지? 자, 문제 보니까 음이 아닌 두실수라고 나와 있다. x와 y. 이제 결정타야. 그렇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야.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래서 y가 4 빼기 x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러니까 x가 4보다 크거나 같고 음이 아니니까 0보다 크거나 같대 해서 숨어있는 범위를 찾아내야 돼. 이게 여기서 제일 좀 중요한 행동이야. 그래서 여기 3이고 7인데 x의 범위가 0에서 4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긴 거지. 이제 초록색 이 부분. 초록색 부분에서 가장 낮은 곳이 7, 미니멈이 되겠고, 가장 높은 곳이 맥시멈, 0 집어넣으면 9, 16 나오겠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뭐 그냥 이런 정도. 이제 두 개를 더하는 건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아, 여기 숨겨진 힌트가 있었구나. 요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야 돼.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573번도 한번 같이 동시에 해볼게. AB는 실수이고, A는 빼기 2와 1 사이에 있고, A-EB는 3입니다. AB의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힌트. 1대입니다. AB의 최대 또는 최소를. 근데 이제 그, 뭐, A가 범위가 있다 보니까 A로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아마 B의 범위가 잘 나오지 않을까. A의 범위는 있으니까. 그래서 A는 2B 플러스 3이죠. 그러면 저 자리에 2B 플러스 3을 넣을 계획을 했었다고, 머릿속으로. 그럼 2B는 마이너스 2에서 빼기 5가 되겠고, B는 빼기 2분의 5에서 빼기 1 사이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A의 범위와 B의 범위를 구했다. 너 이거 곱할 줄 아냐? 부등식을 곱할 수 있나요? 옛날에 이제 X가 A에서 뭐 B 사이고 Y가 C에서 D 사이가 됐다. 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X, Y의 값은 말이야. 라고 하고 A 곱하기 C 하고 B 곱하기 D 하는 거지. 자, 이거는 그 간단하게 우리가 편하게 생각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 한번 생각해 보자. X의 값이 A에서 B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또 Y의 값이 C에서 D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XY를 곱한 거는 일단 곱하다는 얘기 이제 A를 하나 고정시키고 쫘쫘쫘쫘쫘쫘 곱해 본다. 뭐 이런 의미야. 또 요만큼 고정시키고 쫘쫘쫘쫘쫘 곱해 보고 또 여기다가 이만큼 고정시키고 쪼자자자 곱해본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따라와 봐봐. 쪼자자자 곱하고 또 B에서 고정시켜서 쪼자자자 곱하는 거야. 당연히 그럼 A와 C 곱한 게 제일 작고, 그 다음에 B와 D 곱한 게 제일 커지는 현상이 생겨. 그래서 XY는 AC와 BD 사이에 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가볍게 실험을 해서 결론을 얻을 수도 있어.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됐니? 그래서 그것만 하면 돼. 지금 여기는 기역이라는 힌트와 니은이라는 힌트를 이용해서 두 개를 곱셈 하는 거야. 쭉 곱하는데, 이두개 곱한 게 5,
요거는 조금 마이너스가 섞여 있어서 약간 다른 양상을 띄어. 그렇긴 한데 지금 한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 이제 A에 있는 사람들이 쪼자자자자자 B랑 곱해준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봐. 그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5가 곱해지면 5가 나오지, 그지? 계속 점점점 가다가 어디까지? 2까지.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이 쭉 나올 거야. 마이너스라서. 0이란 계산하면 0이고. 1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쫙 나오겠지, 그지? 그럼 제일 큰게 누구? 5.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2분의? 여기서 이제 요 룰처럼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상상하는 방식은 똑같았어.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어디 사이? 5 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최대와 최소를 얘기하는 게 나름 괜찮았어요. 알겠니? 그런 방식이었다. 자, 한번더 가자. 574. 아, 이거 후하게 그냥 후하게 풀어준다, 오늘. 자, 요 위를 움직이는 점 xy가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xy는 여기서부터 나온 거야. 그래서 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최소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 위의 점이니까 뭐이 xy가 이 xy인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로 들어간 거니까 이 힌트를 이용해서 요거를 잘 구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뭐 나야 뭐든 하든지 y눈으로 정리를 좀 해주는 거죠. 빼기 3에 빼기 2x를 이제 2x의 제곱 빼기 3에 빼기 2x를 하고요. 2x의 제곱 4x의 제곱 12x 9 6x의 제곱 12x 플러스 9가 되는 거죠. 아 이게 2차 함수 아닌가 그러면? 소물섬? 최소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또 걱정되잖아. 요건 뭐 특별한 x의 범위 없나? 아무리 찾아봐도 뭐 범위라고 부를 게 없어. 그럼 괜찮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까지 아주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꼭지점만 구해주면 최소는 그냥 나오는 거야. 이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최소한 문제를 읽고 x의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도를 판단하는 이제 그런 좀 센스는 여기서 갖추고 가야 돼. 그러니까 말로 하는 힌트들을 잘 보는 거죠. 약간 의미 아닌 두실수, 뭐 0보다 큰뭐 이런 말들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거야. 그런 말이 없으면 식에서도 아무 증상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야. 알겠음. 그렇게 생각해주면 뭐 나쁘지는 않겠어요. 오케이.